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TM 산타페 손님이 고향동에서 내방을 해주셨는데요. 오신 이유는 시트가 꺼지셨답니다. 방석이. 육안상으로 봐도 시트가 많이 꺼졌어요. 여기 부분이 꺼진 이유는 이 통풍 시트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. 바람을 통하라고 이렇게 된 거고요. 여기 보면 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바람이. 바람 들어가서 여기로 올라와요. 여기 부분들이 꺼지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이제 보충제를 여기 이제 허니매트라고 해서 이게 안 구부러집니다. 여기 보시면 낚싯바늘처럼 돼 있죠? 낚시 그 줄처럼 요게 요렇게 장착이 되시면 한 20cm가 올라와요. 그럼 요 구멍도 무너지지가 않고 바람이 잘 올라올 거예요. 요렇게 시트 밑에다 까는 거니까요. 별 지장 없을 겁니다. 이쪽만 빠져라고 이렇게 주시려고. 예,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이 수평이 맞으니까요.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벨크로가 있어요. 시트 고정하는 거예요. 요렇게 저희가 잘라서 그대로 잘라서 이렇게 대드릴 거예요. 이거 작업이 완성이 되면 지금 꺼짐 현상을 많이 보충하실 수 있어요. 한번 하고 다시 올려드릴게요. 지금 아까 그 보충제 넣어서 작업을 해드렸고요. 지금 아까 봤을 때는 가죽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이렇게 평탄이 됐습니다. 20mm 정도가 여기서부터 다 올라간 겁니다. 평탄 작업을 해서 가죽,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평탄 작업을 해놨으니까요. 많이 올라온 게 느낄 겁니다. 이 메디가. 그러시면 이제 아픈 게좀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급 메쉬 들어간 거예요. 산타페 TM 가죽 꺼짐 현상. 이렇게 좀 불편 호소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문의 주시면 이렇게 한 시간 안에 작업이 돼서 출고하실 수 있어요. 자, 보충제 넣어서 완성해 드렸습니다. 안전하게 타세요. 이렇게 보충해 드렸어요. 빵빵하게. 아시다시피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